예, 11장의 주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11장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11장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긴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나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세들이 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는 법이 없어요. 어느 시대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신앙에 올인을 하지 않아요. 올인을. 올인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올인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도 자녀도 책임져 주는데 올인을 안 해요. 그냥 한 발자국은 교회, 한 발자국은 세상.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면 세상의 발을 띄어버리고 모두 이 믿음으로 올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또 네 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충량하라 그랬어요. 충량하되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줄 몰라요. 그걸 우리에게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복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저는 광야의 사막 같아서 그랬어요. 광야의 사막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 이 예레미야 17장에서 그는 좋은 일이 많은 좋은 소식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흙 한 덩어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17장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사막 같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 시냇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요, 갈대를 주면서 너는 이 제단과 이 성전과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충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을 충량하지 말고 바깥에는 충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깥은 뭘 말합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성전 바깥은 충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 뭐라 그래요? 예,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들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아마 AD 92년에서 93년경에 썼으니까
요한은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AD 70년 티도 장군이 로마의 100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성이 무너졌잖아요. 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성이 무너진 돌 하나 남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금이라고 하는 것을 벽돌 사이에 한 장 쌓을 때마다 금을 낳았기 때문에 벽돌 한 장을 무너뜨릴 때마다 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 하나 벽돌 하나 이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 성이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이 저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요한은 예루살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정복을 당했으니까 그 망한 걸 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장사하는 사람들, 기도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예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내 집을 왜 너희들은 장사하는 토로 만들었느냐? 장사하는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일으켜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42다리를 동안 짓밟는다. 이거는 3년 6개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3년 반은 평화가 오고 3년 반은 무서운 환란 시대가 오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서운 환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은 뭐라 그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6개월이죠. 3년 반. 예. 42달이나 예. 오늘 3절에 나온 이 1260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365일. 1년 360일. 예. 한 때, 두 때, 세 때. 이 모든 것은 한 해를 12월 360일로 정할 때는 예. 두 때는 24개월을 말합니다. 720일.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그 때를 정하는 것을 한 해, 두 해, 이 세 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나왔죠.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본 관점이 다르고 예수님이 정말 이 재림하느냐 하는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증인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여기에는 우리에게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다 엘리야다 라고 하는 많은 이렇게 학자들이 자기 주장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보는데요. 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냐하면 1절에서부터 2절 계속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갑자기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3절에 갖다 놓을 리는 없잖아요. 1절, 2절을 보면은 이게 연속성을 볼 때에 이 두 중인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교회, 두 중인 또 뭐가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중인이나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나 이거는 동일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참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랬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만도 좋다 그랬어요. 문지기는 뭡니까? 교회를 지키는 수위 같은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는 못 드려도 그냥 문지기로만이라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난 좋겠다.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는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세울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 모든 기구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전 지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는 것을 봅니다. 이 성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 또 보면 뭐 교회 이 핵심 요원들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나 뭐 방송에서 뭐 또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록 교회가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장로님 있고 뭐 권사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뭐 우리 여기 오종환 저 목사님도 오종길 목사님도 또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계시는데 또 우리 에스더 정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67년도서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지금 한 2~3년 됐어요. 52~3년 됐는데 주일을 딱 두 번 빠졌어요. 50년 동안.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두 번 빠졌는데 한 번은 그 빠진 이유가 한 번은 국가고시 시험을 주일날 봤기 때문에 빠졌어요. 한 번은. 국가고시를 꼭 주일날 봐요. 자격증 시험을. 그래서 제가 한번 빠졌어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교회가 그날 야외 예배 가는 날인데 우리 친한 친구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 그게 아마 83년도인가 그런데 우리 교회 야외 예배 가는 날이었어요. 야외 예배 가는 날인데 친구가 와서 좀 사회 좀 봐달라는 거예요. 사회를. 아주 친한 친구예요. 걔랑 같이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고등학교에 다 같이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서 예, 그때 한번 그래서 빠졌어요. 두 번 빠졌어요. 두 번. 주일날 딱 두 번 빠졌어요. 지금도 그걸 내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예, 너무너무 예, 국민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빠진 일이 없어요. 주일날.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복된 날이니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날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교회를 해치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에 이 많은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잘된 나라가 있어요? 잘된 나라가 없어요. 뭐 평양에 이북에 그 많은 교회 문 닫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잘 돼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저 사람들 분명히 다 멸망합니다. 북한 사람들 잘 될 리 없어요. 뭐 지들이 아무리 머리 쓰고 뭐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저들을 저들이 잘 되면 모든 나라가 저들의 나라를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잘 되게 안 돼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다면 예, 우리가 개일걸 겨뤄도요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 좋은 거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해야만 안 되잖아요. 이 교회관이 투철해야 돼요. 이 임직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교회관이 투철하지 않으면 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관이 투철해야 돼요.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쓰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 나가고 자녀가 잘 돼요? 교회 안 나가고 사업이 잘 돼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드린 자가 예배드리지 아닌 자의 망함을 본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이 반드시 예, 그를 예, 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또 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말 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2000년 전에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를 음부나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하면서 지들 저렇게 지들 마음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요 하나님에 들릴 때마다 가끔씩 가다 이 천주교 이 교회를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면 그 마리아 동상 있는데 마리아를 한복을 입혀놨어요. 한복을 입혀놨는데 예, 20년 전 30년 전 똑같아요. 예,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그 어린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어린 예수가 그 천주교인들이 들어가면서 마리아 상을 보면서 아, 참 마리아는 위대하고 예수는 작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의 신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는 늘 그 나약하고 힘없고 그 마리아가 돌봐줘야 되고 마리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게 예수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이걸 바꿔나 이거 없애버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천주교에 가면 어느 천주교든지 그 마리아 동상 앞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상이 있어요. 그 어린 예수, 아기 예수 무슨 힘이 있어요? 마리아가 돌봐줘야 되고 마리아가 끝까지 책임져줘야 되는 예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크게 보이고 예수는 작게 보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분명 우리의 복음의 주체입니다. 생명의 주체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24장로. 예, 여기도 많은 예, 연구해야 될 24장로죠. 정말 24장로를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예, 마지막 절, 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복도 주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참 우리에게 이 필라델피아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이 제가 미국에 다녀본 중에서요, 뭐 저도 라스베가스도 가봤고 또 저 LA도 가봤고 뭐 시카고 또 여기 저 조지아죠 지미 카타 이 기념관도 이렇게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제가 가본 것 중에서는 미국에서 정말 가볼 만한 곳은요, 예, 이 워싱턴, 예, 워싱턴 있는 백악관 국회의사당 그게 아니라요. 그 백악관 주위에서 이렇게 필라델피아로 오는 쪽에 보면 한 블럭에 하나씩 교회가 있어요. 이야,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예, 한 블럭에 하나씩 교회가 있어요. 한 블럭이라는 건요, 집 한 채 옆에 한 두 채 떼서 교회 하나 또 있고 한 세 채 떼서 교회가 그렇게 많은 데는 제가 미국 다녀보면서 본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가 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 30분 동안 이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저도 뭐 같은 사람들하고 이 그 워싱턴 구경 갔다가 그냥 본 거예요. 이야, 교회가 여기 이렇게 많으네요. 교회가 많은지를 그렇게 몰랐어요. 뭐 두 집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으니까 100년 200년 된 교회들이. 그러니까 전성기 때 미국의 전성기 때는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99.9%가 다 예수 믿은 거예요. 99.9%가. 가장 미국의 전성기가 아이저나 대통령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저나 대통령 시절에는 모든 장관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국회 상원 의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최고 미국의 전성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예, 나라도 잘 되고 백성도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